사람이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또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한결같이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다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난히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닌 때로는 내 목숨같이 아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인물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느 곳이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난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람에게 다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차라리 성전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시대에 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는 듣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인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셔서 아브라함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할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집 고향 그리고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계속해서 복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 가야 옵니까? 가나안 땅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하나님께서는 왜 고향을 떠나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합니까? 다시 말씀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 대라까지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제5계명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며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고대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중동 사막 전체에서 대단히 비옥한 곳이었고 숲이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정착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마실 것도 있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아브라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러 하실까요? 그 자리에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대단히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복이 내리지 않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왜 고향을 떠나며 아버지 집을 떠나러 하신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따라하십시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은 여기는 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입니다.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들을 한두 개가 아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며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내가 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오지 않을까요? 하늘 앞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상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을 하신 후에 부르신 후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자칭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돌을 인간들이 깎았습니다.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모든 잡신들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만 이루셨나요? 아닙니다.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장차 첫 천국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한 가지를 이루신 사건은 유명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시고 마귀는 심판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 1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뱀에게 하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뱀 사단 마귀한테는 심판이 됩니다. 죄인 된 우리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을 받았는데 이 두 돌판에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두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셨다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앞에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상 앞에 올 때에 두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두 돌판이 깨지면서 동시에 우상이 박살나버립니다. 우상이 부서져버립니다. 우상이 깨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우상은 박살나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사도행전 오늘 10장 44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있나이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려올 때에 우상이 깨져버립니다. 말씀이 내려올 때 우상이 부서져버립니다. 주여 우리 이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마귀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축복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는데 왜 깨집니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당신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성경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 돌판 말씀이 기록된 것이 궤 속에 담겨졌습니다. 이 궤를 가리켜 법궤, 언약궤, 그리고 정거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법궤가 움직인 곳에 요단강 앞에 섰더니 요단강 앞에 이 언약궤라고 말하고 법궤라고 말하는 정국에 말하는 하나님 두 돌판만 담겨있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그런데 말씀이 담겨있는 이 궤짝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가
여리고성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립니다. 내 인생길이 막혀버린 요단강 같은 곳에 길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요단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첩첩삼중입니다. 겹겹이 겹겹이 내 인생에 여리고가 많습니다.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녀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할 때에 여리고를 도니까 무너져버립니다. 블레셋에 다곤신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갖다 두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다곤신이라는 신전 앞에 두었더니 바로 다곤신 곁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다 안치되었습니다. 하룻밤 자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곤신전에 들어갔더니 이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끊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엎드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우상은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다 부서져 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의 이 규정의 역사가 내게도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같은 하나님 건너가지 못하는 인생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무슨 그릇인가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약에 돌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궤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말씀을 믿고 반드시 우상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의 언약궤가 되는 내가 그곳에 갈 때에 반드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이 주여 가는 곳마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 우상이 말씀 앞에 부서지는 우리 민족이 가장 축복받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가는 곳에 우상이 부서지는 내 가정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담고 그곳에 갈 때 우상은 부서지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요단강 같은 인생길이 막힌 곳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들에게 하나님이여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셔서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다 풀어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5절의 다음 같은 16절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왜 내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하늘이 닫혀 있을까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우상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진노하세요. 진노하는 가정에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시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왜 닫혔습니까? 사업이 왜 닫혔습니까? 직장이 왜 닫힙니까? 왜 자녀의 문이 닫혀버립니까? 아이들이 미련할까요? 아닙니다. 대단히 똑똑한 자녀들인데, 다른 자녀보다도 능력도 있는데, 재능이 뛰어난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았더니 우상을 숨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죽은 자한테 제사 지는 나라는 다섯 손가락 꼽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미개한 나라들, 문화가 수준이 떨어진 나라 사람들이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의 주여, 이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는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시편 106편 28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 29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놓게 하여 하나님께서 큰 재앙이 그 집에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유행을 한다 그랬습니다. 유행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유행이란 말은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었더니,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경노하셔서 재앙을, 그 집에 큰 재앙을 유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이 풀릴만 하면 이게 재앙이 또 계절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행병이라는 말 아시죠? 유행병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오는 유행병이 있고 봄에 오는 유행병이 있습니다. 계절 따라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뭐가 될 만하니까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았더니 이것이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 육신의 생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따라하십시오.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올무가 되었도다. 그것이 나를 올무로 삼습니다. 우상을 섬겼더니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나를 포송줄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나를 올가미다 쉬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우상의 자리를 끊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를 우상 만들지 마세요. 명예를 우상 삼지 마세요. 세상 돈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부끄럼 당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하루가 다르게 연일 신문 방송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전부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우상 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결과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도망을 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풍전 등화 같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을 갈 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너와 나와 만났던 곳에 단을 쌓아라 말씀할 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방 신상을 다시 말씀해서 야곱에게 무엇인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더니 바로 이어서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지경을 크게 두려워하시므로 야곱이 이런 걸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야곱이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문제를 막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 상수리나무일까요? 고대 역사 문헌을 보면 많은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 때 나무를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했던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적으로 상수리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입니다.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끼고 있던 것들 하나님 이 우상 같은 것들을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합니다. 상수리나무 안에 묻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쫓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 섬기는 것들을 묻으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노력해서 나는 잘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극히 당신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으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며 내가 너를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부하게도 만들 수 있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14절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람 성들은 피하라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우상 숭배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가 없애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재앙이 내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성경 강조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격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는 이런 저주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마치 물거품 같습니다. 부귀영화 물거품입니다. 쥐었다 할 때 이미 인생 끝나버립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제7일째 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째 날 안식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분이 누구신가요?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행운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모든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고통도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상들이 천년이 지나도 목석 깎아 만든 목석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말은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진정 그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오늘 그분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전혀 상상 못했던 축복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